이 외곽순환도로. 여기서 지금 엘로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어디? 만들었어요? 어이구 근사하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또 강하다. 이 정도로 쓰던 거.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우리 언니가 좋잖아요. 꿈을 찾는 거 맞거든요? 네.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됐어요, 이거. 잘 돌아가네. 아이고, 철물점을 들리셨는데 왜 엘로드를 안 갖고 왔어요? 아, 예. 아이고. 토요일 날 다른 현장 갔다가 네. 가방에다 넣어놓고서 차에다가 넣지를 못했네요. 이야. 이 엘로드 없으면 가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없으면 찾을 능력이 안 돼서. 네. 그 엘로드 값이 과거에 하고 지금하고 좀 가격이 차이가 좀 있던가요? 우리 각 파는 상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형 상점은 뭐 한 3미터에 뭐 700원 이랬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한 1500원 전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우,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예? 네? 물가도 올랐고. 야, 엘로드 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이거 우리 좀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배 올랐으면 후원을 두 배 해야 될 거. 그러게. 아, 그래도 나라를 구하기가 두 배 힘들어졌다. 그래도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긴 한데 우리 이런 저렴한 걸 가지고 무슨 놈의 땅굴을 찾느냐고 그렇게 그 폄훼하는 사람들이 그 가끔 있어요. 그런데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국방부라고 해도 지금까지 33년 동안 단 한 개의 땅굴도 추가로 찾지를 못했잖아요. 그랬죠. 반면에 우리 그 민간 탐사대들은 엄청나게 많은 예, 그 땅굴 징후들을 저희가 또 찾아서 공개를 해놓고 있는데 예, 어느 장비가 탁월한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우징이 빨리 찾고 네. 돈 안 들어가고. 예, 그러게요. 적당히 교통약자 보호. 나름 굉장히 효과 있는 무기입니다. 예, 오늘 그 전설로 남아 있는 우리 이창근 단장님이 오늘 그 김포 탐사에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제 오전에 그 김포 지역의 그 땅굴 그 실태에 대해서 전화로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 예, 오늘 또 현장에 가면은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네. 많은 기억들이 나실 것 같아요. 그 많이 나죠. 네네. 한 달 전인가요? 한 두 달 전인가? 여기 우리 팀들이 와서 애기봉까지 올라와서 탐사까지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처에 갔다 오셨네? 예. 그 다음에 저는 또 공개를까 한 15년 만에 그 땅굴도 들려서 왔고. 이 땅굴이죠. 아, 이 땅굴. 예. 정명환 장군이 찾으신 땅굴인데. 네. 정명환 장군께서 참 땅굴 찾으라고 유언까지도 남기시고 새삼 여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1km와 호평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와 우회전입니다. 여기가 호평 1이네요. 호평. 예, 맞아요. 절 이름이 네. 여기 절 이름이 연화사입니다. 연화사. 연화사? 예, 연화사. 어디 있어요? 이 쪽 꼭대기에 있어요. 야산 꼭대기. 태산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맞아요. 태산. 태산이 여기에요. 태산 지역이. 태산산업이라고 예. 있고 산 이름이 태산이에요. 아, 태산이 그럼 북쪽에 있는 산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산이에요? 예예. 태산 저게 태산 꼭대기에 있는 건 연화사라는 절. 거기에서 물이 나왔다. 뜨거운 물이 나왔다. 우물 시쳐다가 연화사. 500m와 호평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와 우회전입니다. 세집 중에 하나인데 가운데 여기네. 여기요. 어디 주차할 수 있는데
아, 저분인가 보네. 그러게. 맞나? 네. 그럼 옆에서 된 거 맞아요. 거. 그런 거 같아요. 아, 네. 맞네, 맞네. 안녕하세요. 레이스 뭐. 반응이 나와요. 네. 여기가 이쪽 벽. 네. 그러면 다시 들어가죠? 네. 그럼 오므라지죠? 그렇죠. 여기가 뭐가 있는데요? 중간에. 중간에 뭐가 있다가 없어져요. 뭐가 있어요. 있다가 없어져요. 여기 뭐가 있네요. 보 같은 게. 이따가 복목사가 오면은 정밀 해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여기서부터 시작이 왔다가 없어지고 다시 공간. 한번 이쪽 일대를 한번 좀 탐사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셔서? 한번 해보면. 해보면 나오겠지. 큰 대노선만 찾아볼게요. 좋을 거인데 둘 한 2점만 몇 미터 정도 되겠네. 그렇게 있어요? 예, 그렇게 지나는데 50, 100, 150, 한 100 한 20미터, 120, 30미터 나오는데. 이거라고 치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 방향.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허허. 어디가, 소리가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집에서 났겠죠. 뭐. 예, 뭐. 소리는 뭐 집안에 있었어요. 어디 쪽? 이 집안에서 어디 예, 쪽? 집안에서요. 그냥 거실? 예. 방? 거실인데 지금... 굵 소리가 나더라고요. 깊이는 깊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 벽 갈라지는 게. 이렇게 갈라졌어요. 아, 금이 가 있네. 네. 최근에 작년 말에 여름 이후에 그런 거예요? 그 소리 나고 며칠 있다가요. 이쪽은 안 갔나? 같이 갈 텐데. 여기만 쭉쭉 돌려 나더라고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 밤에 잘라고 그랬대. 이쪽에서 뭔가 막 소리가 나고. 여기서부터요? 네?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아, 거기 반응 나와요? 네.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무서워 타거든. 여기까지인데 한 3미터 조금 안 돼. 남파공사원 관리가 진짜 보통이 아닌데 남파공사원을 뽑히고 바로 오픈에 들어가셨나요? 37년. 네. 아, 여기서부터 지금 땅굴. 땅굴이. 여기서 지금 이게 반응이 나오는데. 밑에 공간이 없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네. 이제 가면은 이게 반응 여기 시작해서 자꾸 접어들잖아요. 여기 오면은 이제 확 돌아가는 거지. 이게 이제 여기서 재면은 깊이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50, 100, 100이 넘잖아요.
150, 100, 한 2, 30m 정도. 여기는 안 돌아요. 예? 근데 안 돌고, 여기서 돌기 시작하고, 돌기 시작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재면 50m, 100m, 150m. 그러니까 100, 한 20m, 130m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폭이 지금 여기서부터. 예, 요, 또 문에서부터, 여기서부터니까, 깊이를 따지면은, 이름도, 그러니까 한 2.7m? 3m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방향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방향은 이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방향은 북쪽이니까. 네, 네. 네. 네? 저쪽 맞죠? 북쪽, 남쪽 이렇게. 네, 맞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저쪽하고 이쪽하고 저쪽으로 가봤어요. 아, 어때요? 근데 이쪽에 몇 개 라인이 지금 들어와 있고 아... 저쪽으로 그 후평 교회 있는 데 있죠. 네, 네. 교회 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안쪽으로 또 한 대 개 흘러가요. 다섯 개나? 네, 이쪽은 잡히는 거로는 네 개 잡히는데 이쪽으로 네 개, 저쪽으로 다섯 개 이렇게 흘러가요. 깊이는 내내 120m 전후. 깊이 보면 한 130. 그러니까 여기 해발고도나 아니면 여기가 임진강인가 무슨 강이죠? 한강. 그게 한강이라고 봐야 되나? 네네. 강 어구의 고도차, 내지는 바다 밑 깊이, 거기서부터의 또 지하 깊이 따지면은, 정확히는 제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는 거로는 120m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 안에서 좀 제법 들릴 것 같은데, 누가 주무시는지 몰라도. 제가 자는데요. 자면서는 안 들리던가요? 네, 자면서는 못 들었어요. 그럼 주로 쿵소리 난 게 언제예요? 새벽에? 처음 쿵소리 난 게 밤 한 10시경이고요.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10시쯤. 광장이 있나 해서 봤더니 광장은 아닌 것 같아. 자, 우리 그 제보를 하셨는데, 네. 그 정확한 그 기록을 좀 보시고 말씀을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기록은 정확히 처음에는 뭐 무슨 일인가 하고 뭐 이 땅굴에 관해서는 전혀 뭐 생각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기록은 그냥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기를 좀 쓰는데 아마 그때는 별거 아니라서 그냥 안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5월 15일 날 동해안 지진이 났었어요. 4.5 강도 4.5 동해안에 지진이 났었는데 5월? 예. 그렇죠. 예, 5월 15일 날 동해안 지진이 4.5 났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언제인지 정확히 제가 그 이제 쿵 소리가 나면서 집이 흔들리는 게 날짜를 기억을 못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서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있다가 제가 파출소로 갔어요. 그때 아마 이제 그 저 땅굴 탐사 그 저 유튜브를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땅굴 아닌가 싶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유튜브를 보고 난 후에요. 그래서 땅굴을 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 5월 19일 날 제가 파출소로 갔죠. 저 하성 파출소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한번 나와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나와 보셔야 뭐 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난다든지 집이 흔들린다든지 뭐 이럴 때 와서 보셔야지 나와 보셔도 뭐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은 아무 소리 안 나는데 나와 보셔야 뭐 별 효과 없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렇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 와서 얘기한 거지 저 뭐 와서 뭐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단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땅굴이 아닌가 싶어서 신고를 해 놓으려고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21일 날 옆집 할머니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이제 콩 소리 들었느냐고. 그랬더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워낙 높으시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23일 날 저기 여기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아마 다리 공사하는데. 다리 공사하는데 보셨죠? 거기에 이제 저 그 해병대 그 군인들이 무슨 작전을 나왔는지 훈련을 나왔는지 몰라도 한 2개 소대에서 3개 소대 정도가 왔어요.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내리면서 뭘 준비를 하길래 그냥 지나쳐 오다가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아무래도 군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그 군인들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그 저 지휘관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사병이 저분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여군 대위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휘관이라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사실 이제 있었던 얘기를 쭉 했어요. 했더니 그 여군 지휘관은 이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서 이제 부사관이 하산지 중산지 제가 계급을 정확히 못 봤는데 부사관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 여기는 그 만약에 그런 땅굴을 판다든지 하면은 그 진동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대에 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옆에 계신 네. 그 단장님께서 네. 과거에 네. 이 일대를 그 탐사를 했었는데 네. 여러 개의 그 땅굴 라인이 네.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그러고요. 네. 또 오늘도 이렇게 탐사를 해본 결과 네. 우리 복다우전님께서 또 여러 개의 네. 라인이 있는 것을 감지를 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지금 이 집으로 네. 땅굴이 한 개 라인이 지나가는 거죠? 바깥쪽 집 위쪽으로. 그리고 이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 인근 그 코스가 네. 어떠한 그 뭐 건물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산 있죠. 예. 산 무슨 산이에요? 이 무슨 산입니까? 태산? 연화봉산. 예. 연화봉산이요, 큰 산이요. 연화사 저기 있는. 아, 그게 태산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명 이름이 내 기억으로는 태산이에요. 태산 산 이름이 산도 아니에요. 동산 같이 동산 야산식인데 이름이 예전부터 태산이었고 태산이 맞을 겁니다. 여기가 연화사 그 스님이 예. 제일 먼저 저번에 우리가 와서 연화사 앞에 광장 탐사했잖아요. 밑에 산을 위에서부터 파고 들어가갖고 층을 만들어갖고 밑에까지 깎아요. 그래서 위에 중턱으로 흙을 가지고 내린다고요. 근데 만약에 진동 폭음을 느꼈다 그러면은 이쪽 변, 저쪽 끝에 변에 느꼈을 거고 할머님이 진동을 느꼈다면은 집 들어가는 왼쪽 아까 탐사하는 거 보셨죠? 그쪽에 소리가 들렸을 거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리가 진동이 났다라고 하면 크랙을 타고 올라왔을 거예요. 공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밑에서 꽝 하는 소리가 위에 올라온다고 그래 크랙을 타고 네. 근데 약한 크랙이라도 그 크랙을 타고 올라오면서 소리가 진공으로 커지거든요. 네. 어떤 때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 때문에 흔들렸어요. 예, 흔들린다고요. 네. 흔들렸다고 집이 흔들렸어요. 예, 예컨대 지진 난 것처럼 만약에 밑에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있다고 하면요 밑에는 꽝 소리가 많이 나요. 근데 위는 흔들려요. 네. 공진 현상 때문에. 자, 그럼 그 연화사 너머 쪽으로는 어떤 지명들이 있는 건가요? 연화사 넘은 시암리 쪽이죠, 시암리. 저는 잘 몰라요, 지역을.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연화사 쪽에도 그 공간이 그거는 벌써 94년도 5년도에 우리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그럴 수밖에 아니, 없어요. 라인인가요? 내가 탐사한 거로는 네.
연화사 쪽에서 나가는 데는 저쪽 라인이고, 아. 여기서부터 한 200m? 200m, 300m 라인, 사이 정도의 아. 예, 저쪽 연화사 쪽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라인이 다섯 개 정도가 있고, 아. 그 다음에 요 라인은 여기서부터 시작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 위 라인. 아, 다른 라인이네. 예, 다른 라인. 아, 그렇군요. 예. 개수 자체도 다르고. 어쨌든 그 제보를 주신 것은 예, 땅굴에 근거해서 네. 땅굴 때문에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예, 좀 그 결론을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예, 이제 정밀 청음이나 탐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멜로드 탐소로는 분명히 공간 반응이 있다. 네. 수맥이 아니다. 네. 그리고 내 경험칙상에는 이 하산면 후평리는 이 서평로라고 아까 얘기했거든요. 네. 지명이 원래 후평리로 편입된 게 80년대예요. 여기가 후평리가 아니라 서평리였고 여기에 사시던 후평 1, 2에 사셨던 김천환 씨가 제일 먼저 최초 제보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시출을 했죠. 네. 그 김천환 씨 앞에 텃밭. 그때 돼서. 깊이가 어느 정도 시추였어요? 그때가 시추를 108m가 104m, 맨 마지막이 4m짜리였어요. 한자가 3m거든요. 3m짜리. 예, 그 다음 비트가 1m50. 그 다음에 중간 비트가, 연결 비트가 1m50. 아, 1m 정도 돼요. 그래서 비트 다 합쳐서 2m50. 6인치로 팠으니까. 그것까지 노화해서 100m 이상 팠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체 줄을 릴레이 줄을 갖다 떨어뜨려 보니까 시추공 바닥 밑 지표까지 98m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98m의 청음기 하나, 그 다음에 88m의 청음기 하나, 이렇게 10m 간격으로 다섯 개를 청음기를 했죠. 근데 새벽 3시 30분에 갱차가 저기부터 오는 갱차 소리를 청음을 했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오래돼서. 그때부터 이제 하산면 후평리에서 땅굴이 시암리에서 넘어왔고, 그 다음에 통진거 찾았고, 그 다음에 위에 연화사에 광장이 있다는 거를, 광장을 만들어 놨다는 걸 알았죠. 그게 안 게 93, 4년도 내 기억으로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95년도에 내가 일본을 갔거든요. 일본에 가서 그때 김철이 안기부 수석 기획관님이 일본 영사로 계셨을 때가 95년도였기 때문에 그게 조총련에서 내가 받은 테이프를 김철이 지금 장로님한테 신고했었거든요. 그 당시 95년도 무렵에 네, 무렵에 광화문 다방에서 지하다방에서 정지용 씨와 같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하성면 우평이는 김천환 씨 제보에 의해서 다우저 그때 김종우 씨,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이름이 동명이인인 김대중 씨,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정지용 씨, 그 다음에 시추하신 장본인이 박상문 씨, 지금 살아계세요. 그분이 시추를 했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깊이가 상당히 깊은데. 김천환 씨 아세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지금 제보를 주신 선생님 말씀을 나는 수십 년간 들어왔어요. 네.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났다. 집 밖에 나가보니까 자동차가 다니다가 우리 집을 박은 거 아니야. 그 정도로 흔들리는 걸 느꼈고 어느 집은 가면 화장실 벽이 세로로 금이 가지 않고 가로로 다 금이 갔어요. 흔들려가지고 벽돌 쌓은 데만. 진동이 똑같아요. 근데 내가 착각이냐 아니냐 아니에요. 얘네들은 갱도를 2m50, 2m50을 팠을 때 중간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광장을 만들어요. 광장을. 그런 작업이 아닌가. 왜 터널 보수를 했거나 확장을 했을 때 그 소리가 나요. 아, 지금도 소리가 나는 것은 확장을 위한 그렇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는 연화사에요. 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밤나무가 많았는데 밤나무가 다 죽었어요. 어느 거는 죽었다가 열매도 안 입히고 썩고 근데 3개월 있다가 그 이듬해에는 밤이 다시 살아났어요. 밑둥부터.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사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뿌리서부터. 그걸 스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땅굴을 파고 광장이 됐을 때는 물이 낙수가 되니까 위에 나무들이 고사해 버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강 조치하잖아요. 그라우팅하고 보강 조치를 하면 다시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평창에도 있었고 또 양평에도 있었고 그리고 김철환 씨는 후평리에 여기 마을 가운데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그리고 거기에도 복숭아 나무가 있었고 근데 복숭아 나무가 죽고 우물물이 말랐다가 다시 차올랐어요. 후평일리 가다 보면 우물자리가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제보는 많아요. 많아요? 똑같거든요. 그런 제보는 왜 그러냐면 라인을 파고 지나갈 때 내지는 광장을 만들 때에는 물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낙수가 돼서 물이 쉽게 해서 땅굴로 물이 빠지는 거예요. 빠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심지어는 평창에 있는 모 지역에서는 조그마한 잉어 금붕어를 키울 수 있는 조그마한 양어장이라고 할까 조그만 게 있는데 그 물이 다 말랐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다시 차더라. 뭐 그런 유의 제보가 여러 건 저도 접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보 지역에 와가지고 저희가 탐사를 한 것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보를 해주신 우리 그 박 선생님이시라고 그랬죠? 네. 예, 그 제보는 정확한 그 땅굴에 어떤 영향에 의해서 들었던 소리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 깊이가 100m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100m에서도 소리가 이렇게 들리느냐 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죠. 고민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이게 이제 참 그 심도 부분을 얘기하기가 저도 다우저지만 단정하지 못한다. 그 다음 둘째는 소리 가지고도 심도 파악을 못한다. 정확히 우리가 알라 그러면은 여기에 청음을 하고 지역을 시추 용도로 청음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하에 50m건 100m건 크랙이 발달되면 발달된 곳에 소리는 공진현상으로 올라온다. 들린다. 그러니까 안반이 여기는 지질 조사를 누가 하셨냐면 고려대학교 이진환 교수님이 지질학과 이진환 교수님이 여기서부터 김포서부터 철원까지 지질 조사를 해서 레포트를 작성한 게 있어요. 그 이진환 교수님의 보고서에 임하면 침간각이 30도에서 45도의 침간각을 이룬다. 그 다음에 한마대 화강암 지역이다. 또 철원으로 올라갈수록 곰보석이 많다. 그러니까 화산암, 현무암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은 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반이 발달되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단 3cm, 5cm 정도의 동공도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화강암 지대에는 석회암이 없다. 석회암 동굴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인공적인 동굴이 네. 존재한다. 그렇죠. 그리고 침간각이 뭐냐 하면은 암반의 옆니면 암반의 옆니면이 30도라 그러면 이 정도를 이렇게 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굴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옆니면이나 침간과 크랙이 이렇게 30도로 갔다. 그리고 이 위에 집이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발팔 소리가 당장 여기서 발포 소리가 났다 하더라도 그 발포수는 35도 침간각을 위해서 위에 집지인데 그쪽에서 소리가 더 많이 날 수가 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느 건설사가 의정부 성모병원을 졌어요. 일산 성모병원도 졌지요. 근데 병원에 발파를 하는데 바로 옆 동네에서는 소리가 미진하게 났는데 200m, 300m 떨어진 곳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나고 집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조사를 하니까 코알을 떠보니까 옆니면 경사면이 클랙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발달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질조사할 때 코알을 하나를 뚫고
별 모양으로 1m 간격을 뜨거든요. 또 확장해서 1m 간격으로 또 뜨고. 그래서 이 층간각을 확인하는데 그 옆면에 안반 코알을 딱 떠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성암이었다가 화강암이 되고 편마암이 되고 이 지질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지질이 그 바뀌는 그 틈, 그걸 이제 층간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안반에 배태되어 있는 거, 모방, 그러니까 엄마 안반, 그러니까 주된 안반, 이 뭔가, 주된 안반이 돼 있고, 층간각에서 어떤 안반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 배태되어 있는 암은 화강암이다. 화강암 편마암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동공이 있을 수가 없다. 네. 인위적인.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소리가 났다 하더라도 여기 발음 밑에 파서 이상 징후를 찾는 게 아니라 코아로 시추 염리면 조사하고 우리 같은 다우저들이 똑같이 공통 분보, 교집합을 이루는 곳에 지질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 일단 이 집에 걸쳐서 네. 지금 땅굴이 라인이 지나가고 네. 있는 걸로 탐사가 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밑에서 그런 어떤 그 균열된 네. 틈을 통해서 아마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보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고 우린 자료를 하나 또 찾았어요. 우리 복 목사님이나 우리 친애하는 복 목사님이나 저나 여기 와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산면 후평리에 어떻게 땅굴이 형성돼가지고 김포반도, 김포공항, 뭐 우면산, 계양산 이쪽으로 침투했는지 우리 알고 있는데 군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는 신빙성이 없어요. 우리는 전방에 청음병들이 청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왜 구란지를 얘기해 줄게요. 군이 갖고 있는 청음기는 하이드로폰이에요. 미군이 하다가 우리한테 넘겨준 거 하이드로폰. 근데 그 하이드로폰은 청음병이 청음을 하느냐? 안 합니다. 배터리 교환도 안 합니다. 그건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드로폰에 처음이 됐다고 하면은 미군이 갖고 있는 하이드로폰은 처음기 주변에 바퀴 벌어가게 하면 바퀴의 발자국까지도 으석으석 소리가 들려요. 분석을 못합니다. 지금 전방에 하이드로폰 교체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청음병에서 레이저로 한 거 삼각대 받쳐가지고 청음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지하 암질에 따라서 청음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접해서 시추를 해서 그 시추공 안에서 청음하는 게 최고 정확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그 민간 탐사대 방식이 최고 정확합니다. 저희는 시추에서 수십 미터 안에 그렇죠. 청음을 집어넣죠.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네, 우리는 다우저 탐사가 해서 다우저들의 공통부보로 교집합으로 나온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사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사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탐사가. 그 나름 따라 컨디션에 따라 다우저 탐사가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교집합되는 데에다가 뚫어요. 뚫죠. 우리 예상이 다우저가 50m라 그러면 45m까지 뚫어요. 또 35m지면 30m까지 뚫고. 그래서 청음기만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뚫어서 거기서 청음을 해요. 그리고 높이 낮이 또는 똑같이 세팅했는데 여기는 소리가 데시벨이 팍 올라가고 똑같은 시간대에 청음했는데 저 청음기에서는 데시벨이 약간 올라가고 그러면 땅굴이 어디 있는지 소리만 갖고도 데시벨 갖고도 컴퓨터로 분석해서 나오죠. 그 지역을 또 우리는 과학적으로 물리탐사를 또 해요. 토모그래프 탐사도 하고 이거는 군이 갖고 있는 햄스나 라막스나 아직까지도 몇 년 전에 그거 갖고 탐사하는 걸 내가 봤어요. 전방에 있는 하이드로폰 다 무용지물입니다. 분석도 우리나라에서 못해요. 미군한테 줘야 돼요. 근데 그게 감지가 됐다 보았다는 것은 안심시키기 위한 구라다. 그 시간대에 언제 그 소리 났느냐 청음이. 청음된 게 없다. 보고된 게 없다. 지금 청음병들이요. 그 청음 안 해요. 작업하기 바빠요. 군부대에서. 청음병의 꽃보직이라서 그거 지켜보지도 않습니다. 사역을 하기 바쁘다. 네. 네. 배터리도 없을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제보해주신 분, 오늘 이런 그 민간 탐사대, 예, 그 탐사 결과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네. 예, 한 말씀 좀 마무리 해주시죠.
글쎄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결과를 직접 예. 이렇게 듣게 되어서 예. 뭐 어떤 그 마음이 예. 어떻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예. 이런 실정에 있는 대한민국의 예. 이 상황을 좀 엄중히 생각을 해서 어떻게 어떤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같은 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모든 국민들이 이 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경각심을 갖고 예, 모두 저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 우리 특보 목사님께서 이런 그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 그러면은 이게 깊이 지나가는 땅굴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를 그냥 그냥 뭐 묵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 땅굴 찾는 탐사대 분들이 전국에 몇 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탐사대의 재정이나 노력으로는 땅굴을 뻥 뚫린 땅굴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나마도 안 하면 우리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제보자분들이 연락이 오시면 그 연락을 따라서 한번 와서 탐사를 해봅니다. 여기에서 탐사를 해본 결과 몇 개 라인이 북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이단장이 말씀하셨지만 이쪽 후평리 쪽은 과거부터도 땅굴이 반드시 있다라고 여러 가지 제보와 탐사를 통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쪽에서 나가는 라인이 서울 쪽 인근 경기도 쪽에 많이 새끼를 쳐서 분파되고 있는 실정에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한 1, 2km 상간에 강이 흐르고 또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몇 km만 가면 또 역시 북쪽이 가까운 강이 흐르는 섬지역 같은 그런 약간 바깥쪽 섬에 가까운 강에 가까운 지역인데 이런 곳에서 소리가 나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분들이 각자 자기 동네 자기 지역은 자기가 탐사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제보를 하고 더 좋은 것은 국가에서 일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 땅굴은 밝혀내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도록 국민분들의 관심과 나름대로의 후원과 많은 역량을 모아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일조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제보자님한테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예요. 수십 명이 수백 군데에서 제보자를 하면 군부대에 나와서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발파소리 어디 딴 거 들은 거하고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또 냉장고 소리, 모터 돌아가는 소리 아닙니까? 또는 뭐 혹시 약주하셨어요? 또는 뭐 밑에서 나는 소리인지 위에서 나는 소리인지 구분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소리 들으신 게 선생님 보시기에 분명히 이상했습니까? 이상 안 했습니까? 이상했죠. 그 소리가 지하에서 난다는 발파수였습니까? 지상에서 나는 소리 같습니까? 분명히 지하에서 나는 소리였죠. 네. 네. 그리고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어요? 네, 흔들렸습니다. 집이. 네. 전 더 수십 번 제보자들을 만나가지고 한 40여 년간 이 얘기를 들어서 노이로제가 들려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평창에서 같이 직접 들었는데도 군부대 사람으로 와보면은 분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보자님은 감사한 게 우리 나름대로 얘네들의 출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다 팠고 주먹을 펼칠게요. 주먹을 쫙 펼치면 요거가 이 다섯 개 손가락이 다 지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손바닥이 광장이에요. 그런 형태로 뻗어나간다? 예, 1.5km마다 광장을 만든대요. 15 곱하기 20 또는 15 곱하기 20. 그리고
1.5km 지키는 사람이 5명이랍니다. 만약에 시추하다가 관통이라도 되면 얘네는 대뇌욕이 바빠요. 역대체요? 역대체로. 예. 일명 역대체. 예. 우리가 시추하다가도 갑자기 그 심도에 60m, 50m에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들이 쿡쿡쿡쿡하고 올라와요. 에어힘으로. 그걸 양생해 보면 시멘트 강도보다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조된 시멘트는 양주나 남양주나 에서 굳지 않고 손으로 으깨면 무너지는 그런 안반들이 나와요. 이게 많이 벌어졌었는데 한 1.5cm 정도 벌어졌었는데 비가 오면서 조금 좁혀졌어요? 예, 비가 오고 나서 막 물이 막 오면서 저 위에 밭에서 흙이 내려와 가지고 메꿔졌구나. 메꿔지고 막 그랬거든요. 아, 요게 그때 그 발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 이후에 예. 이런 현상이 예. 나타난 거예요? 예. 벽에 이렇게 금도 예. 가고 예. 이런 그 바닥도 이렇게 좀 주저앉은 현상은 같이 연관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집에 원래 이게 여기서 쫙 틈이 생겼네요. 예, 그 틈은 그러고 나서 생겼고요. 아, 요 틈은 버금소리, 발파 소리가 예. 난 이후에 이렇게 틈이 벌어진 거네요. 좌회전하면은 여기가 연화사예요. 연화사. 그럼 보이네. 연화사가.